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계속해서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9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미증시 10주 연속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랠리가 멈춰서는가 싶은데 간밤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일단 연준에서 금리 경로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또 연준의 의사록 발표에 앞서서 장 개장 전에 박힌 총재, 올해 또 투표권이 있는 중립 총재인데 아무래도 박힌 총재의 살짝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수익률이 다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다시 4%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겠고요. 금리 변동성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지탱하는 중요 발판이 될 텐데 일단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2.47달러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란, 특히 홍해 일대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대 배치까지 이란이 강행을 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애플 주가는 어땠을까요? 또 한 번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이어서 제프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스마트폰 점유율의 둔화세가 현실로 다가온 애플인데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애플의 향후 주가 추이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일라이 릴리도 함께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제약업 중에 탑픽으로 일라이 릴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와중에도 헬스케어 업종,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머크라던가 여러 가지 미국에 상장된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연기 가능성이 한 리포트로 제시가 되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자, 간밤 산타랠리를 가늠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산타랠리가 결론적으로는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산타랠리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1.3%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결론적으로는 산타랠리가 실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산타랠리의 공식적인 기간 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산타랠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세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세장의 전조로도 해석하는 시선이 있고요. 산타보다 1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올랐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해에는 올해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언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힌 총재의 발언 함께 짚어보시죠. 리치몬드 연은 총재고요. 박힌 총재는 작년에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는 중립의원입니다. 12월 19일에 내놓았던 발언과 간밤에 내놓았던 발언 함께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논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시장에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의 기저는 분명하고요.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의 의사록 발표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하 경로일 겁니다. 향후 추가 인상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 못한다는 말이 박힌 총재의 발언과 함께 겹치면서 앞으로 그럼 금리 인하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연준이 제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정말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하게 될지 하반기에 하게 될지 이 부분까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주시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주시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6회 인하라는 컨센서스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데 3월 인하 확률 자체는 패드와치상으로 많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각 IB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함께 제시를 해놓았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착륙 여부는 결국 지표에 달린 걸 겁니다. 졸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졸츠를 보게 된다고 하면 8월 이후에 두 달 연속으로 900만 건을 넘겼던 졸츠의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 둔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 떨어지고 퇴직 비율도 떨어지고 더불어서 자발적인 퇴직률도 떨어졌다라는 점인데 고용 시장에서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임금 상승의 둔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업이 지출해야 되는 임금분에 대한 지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고용시장 자체의 완만한 둔화세가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졸츠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도 함께 보시죠. 여전히 좀 50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월에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착륙을 해야만 금리 인하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지표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현물 ETF 승인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스 틸렌이라는 애널리스트가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현물 ETF 신청은 결론적으로 거부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리포트 나온 이후에 충격은 둘째로 치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다가오고 있고 결국 현물 ETF는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리포트 자체의 충격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있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만 올 한 해 첫 5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주에 상승했던 종목이 상반기 내지는 1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그 후보군들까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자, 어제 피할 수 없던 하락세가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사실상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겠죠. 새해 첫 거래일에 유독 아시아권에서 우리 시장이 강했고요. 그의 반대급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어제 아시아권이 좀 진정된 흐름을 보였음에도 유독 낙폭이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낙폭이 2%면 과하긴 합니다. 시장에서 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미증시가 도움은 안 돼서 중립 이하의 심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긴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두 가지 정책 모멘텀 덕분에 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홍콩은 뭐 연일 좋지 않았습니다만 낙폭이 제한된 부분 눈에 띕니다. 이 점이 같이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12월에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되면서 같이 정리를 해드렸었죠.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시간도 줄이고 여기에서 돈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던 걸까요? 이 규제책을 담당했던 정책 책임자가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이 정도의 규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좀 양호한 수준에 다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게임주 상승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지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주의 강세도 있었는데 국채은행의 담보보완대출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돈 씨가 말랐는데 괜찮아지겠구나.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생각보다
전기차 중화권 증시 탄력적으로 못 갔던 이유는 전기차주 밸류체인의 약세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화권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 좋습니다. 12월도 호조를 보였는데 이제 계절적 비수기에 도래한다라는 부담감과 함께 이것이 핵심이겠죠.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치킨 게임, 업계의 경쟁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본질적으로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래서 좀 흐름이 좋지 않았고 간밤도 테슬라의 약세가 두드러져서 걱정인 포인트이긴 합니다. 어제 시장 하락의 명분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금리에 대한 걱정, 두 번째 애플 하락의 영향, 그리고 반도체 이슈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 아닌 금리 인하 이몽이 크게 벌어지고 있죠. 연준은 올 한 해 금리 인하를 한 세 번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점도표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세 번 아니고 일곱 번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드워치 베팅상 일곱 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격차에 시장은 점점 직면하고 있고요. 그 괴리가 좀 축소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3월 동결 가능성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서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거의 90%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줄어들면서 동결의 가능성이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바라는 건 이걸 겁니다. 경기가 강하면서 금리 인하가 강하게 나오는 것. 경기가 안 망가지면서 인하는 빠르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죠? 양립할 수 없는 연착륙과 금리 강력한 인하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명분은 경기가 망가져서라는 점일 텐데요. 과거에 그 지수의 흐름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라는 건 유동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 때 경기가 망가지면 지수 자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시장은 이게 양립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하게 되면 연준은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괴리가 지금 맞춰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해드렸던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슈. 물론 1달러 하향 조정이 됐는데 문제는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데 이제 주목이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애플 밸류체인들 어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밀리는 모습. BH는 8%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IT의 비중이 지수의 기여도가 높다 보니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약세가 이제 크게 자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이슈는 네덜란드 정부가 ASML한테 중국 반도체 수출하지 마. 심지어 계약했던 일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ETF, 소부장 ETF 모두 2%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시장이 힌트를 주는 것인지 그 와중에 AI 테마가 묻은 반도체 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CXL 테마죠. 테마를 민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력을 밀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 적응이 하기까지 그리고 기업 이익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고요. 온 디바이스 AI 일부 반도체 테마주 역시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 주자들 그리고 어제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이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애플에 대한 우려감 이 세 가지 악재가 맞물리면서 어제 시장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진성의 하락인가? 에는 사실 수급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미지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하락의 연속성 미지수라는 제목인데요. 수급이 던지는 힌트입니다. 어제 개인이 양시장에서 홀로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외국인이 선물해서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현물에서 각각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선물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으로 기관에서 그 물량을 좀 받아줬고요. 아무래도 선물에 베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현물에서 매도한 것이라고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베팅이라기보다 반대 급부의 성향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여기 매도 포지션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또 금융투자가 담당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 매도 우위 기관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 1조 원의 매도가 금융투자였거든요. 금융투자는 데이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죠. 시세 연속성이 거의 안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의 연속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빨리 좀 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세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계속 늘리는지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 흐름들 큰 그림 그리실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첫 주의 테마가 그 해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지속적인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어제도 홀로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 이거 패시브 자금 유입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대형주의 온기 확산으로 좀 더해지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 임박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챙겨드립니다.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 이게 합병이 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예상 시총 50조 원을 넘어갑니다. 바로 시가총액 6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 밀어내고 그 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1월 12일 합병 신주가 산장이 되면 이게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나오는지 이 기점으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이후에 모멘텀을 찾자면 진펜트라 미국 발매 소식과 보험을 급여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호재가 이어진 여부 보유자 분들 위주로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던 테마는 우주항공이었습니다. 방어주의 성격이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계약 집행은 정부 단위에서 하죠. 경기와 무관한 정부의 계약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적으로요. 방산 쪽이 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또 방산 테마, 우주항공 테마 다 밀렸거든요. 국내 이슈에 더 집중을 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연 기대를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1월 9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되는지 여부 들여다보시고요. 저출산 테마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기대 감으로 움직입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기입했고요. 전력기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해의 가이던스 제시했는데 가이던스 좋아요. 올해 잘 벌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력기기 테마가 같이 들썩이는 모습 눈에 띕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장사였습니다.